너무 많이 알려줘서 감사합니다. 아,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공연의 연출을 맡은 박영주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저희 뮤지컬 엣지스는요, 프로그램도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, 그 청춘들의 사랑과 이별, 그리고 추억, 다양하게 자기 얘기를 담으려고 했었습니다. 그래서 배우들 본인이 자기 얘기를 직접 다 작사를 해서, 예, 글을 옮겨서 자기 얘기를 노래하는 형식으로 꾸며져 있고요.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옴니버스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곡마다 자기들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옴니버스식으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갑자기 좋아하다 좋아하지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공연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더 떨리는 첫 공연이라든지. 그리고요, 오늘 그 지금 혹시 핸드폰에 여러분 에어플레이 모드도 환영합니다. 네, 여러분들 갖고 계신 핸드폰 전원을 꼭 좀 꺼주시기 부탁드리고요. 아,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공연을요, 감동 후불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공연을 보시고 즐겁고 재밌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따 오른쪽으로 손이 이제 나갈 수 있게 되는데요, 그쪽에 제가 작은 녹음함을 만들었거든요. 그쪽에 혹시 감동을 받으시고 제일 즐거우셨다면 성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그 저희 뮤지컬 엣지스의 멋진 반주와 음악감독을 맡아주신 김동현 하부를 소개하겠습니다.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. 자,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? 자, 뮤지컬 엣지스 보실 준비 되셨나요?
꿈속에서 우린 만나 서로의
정말